보면은 되게 다양한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스위치는 다 어떤 건가요? 앞서 PTO를 설명드리면서 간단히 네. 보여드렸던 스위치인데요. 네. 핸들 우측 가장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는 엔진 공회전 스위치입니다. PTO 사용 시에 네. RPM 조절뿐만 아니라 겨울철 초기 시동을 걸 때나 여름철에 네. 에어컨을 사용할 때와 같이 엔진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엔진 공회전 상태가 불안전할 때 네. 사용하시면 좋고요. 기어 중립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건 후 크루즈 컨트롤이 오프 상태인 걸 확인하신 다음에 네. 상하로 움직여서 공회전 수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는 네. 크루즈 컨트롤 장치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머, 크루즈 컨트롤이요? 네. 승용차에 이미 장착이 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네. 이 기능은 시속 4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했을 때 네.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해당 속도를 자동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장치이고요. 네. 운행을 보조하기 위해서 주로 속도에 가감 없이 정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직선의 고속도로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운행의 편리함을 더한 유용한 기능인데 그 작동 방법 설명 아직 안 해주셨거든요, 네. 매니저님.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네. 여기 스위치가 자동 정속 주행, 그러니까 오토 크루즈의 메인 스위치인데요. 네. 이 스위치를 위로 올려서 오토 크루즈를 작동시키거나 해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오토 크루즈 작동시켜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직선 고속도로에서 원하는 속도를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속도에 도달했을 때 메인 스위치 옆에 공회전 스위치를 위로 올려주시면 계기판에 크루즈 컨트롤 설정 속도가 표시되면서 자동 정속 주행 상태로 속도가 유지가 됩니다. 저는 자동 정속 주행이라는 말이 되게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럼 만약에 오토 크루즈 상태에서 속도를 막 더 올리고 싶거나 내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만약 네. 시속 80으로 네. 오토 크루즈를 설정하신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속도를 더 올리고 싶으시면 가속 페달을 밟아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일시적으로 가속 후에 페달에서 발을 떼면 다시 기존의 오토 크루즈 설정한 시속 80km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네. 반대로 네. 도로 사정 등의 이유로 속도를 네. 내려야 할 경우도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오토 크루즈 설정이 유지된 상태에서 공회전 스위치를 아래로 내릴 때마다 속도가 감소하면서 계기판의 설정 속도가 표시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토크루즈가 적용되지 않거나 해제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 네, 물론이고요. 네. 오토크루즈는 일단 8가지 상황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해제가 되고요. 네. 브레이크 페달을 밟거나 네. 클러치 페달을 밟을 때 네. 또 주차 브레이크 배기 브레이크, 네. 또 VDC 네. 등 제동 관련 기능이 작동할 때 네. 또 오토 크루즈 메인 스위치를 위로 올려서 수동으로 해제했을 때 네. 또는 속도가 40km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컨트롤 간에 통신 메시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오토 크루즈가 자동 해제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운행에 유용한 기능인 만큼 오토크루즈 버튼은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 정말 꼭 숙지해야겠어요. 그럼 매니저님, 또 다른 운행에 유용한 마이티 버튼이 더 있죠? 아, 네, 그럼요. 네. 오토크루즈 바로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네. 버튼이 4개가 있는데요. 맨 아래에는 차로 이탈 경고 수동 해제 버튼이 있어요. 네. 그 위에 3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멀티 디스플레이, 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동 버튼, 그 다음은 선택 또는 리셋 버튼입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멀티 디스플레이 모드 버튼은 네. 우리 휴대폰 설정 버튼하고 비슷한데요. 이 안에 네 가지 모드가 담겨 있어서 네. 이동 그리고 선택 버튼으로 운행 중에 순간 주행 환경 확인이 필요하거나 또 설정 변경이 필요한 부분 즉각적으로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로 네. 주행 거리나 평균 연비 등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띄어 확인할 수가 있는 트립 컴퓨터 모드가 있고요. 네. 또 차로 이탈 경고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주행 부조 모드가 두 번째. 네. 세 번째로는 서비스 시기. 네.
또 주행 정보 또는 고장 진단을 간략하게 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인포메이션 모드 네. 마지막으로 음량이나 계기판을 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설정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굳이 고개를 돌려서 찾지 않아도 한눈에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운행 시에 꼭 알아둬야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운유마이티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